피플 인사이드, 오늘은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본격적인 모내기 처리 한창인데요. 용수 부족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? 예,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가 변화돼서 봄 가뭄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올 1월 달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약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걱정인데요. 이제 우리 농어촌 공사는 지난 추수기 이후에 전국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가둬놔서 영농기 이전에는 저수율이 94%까지 되었었는데 네. 이제 모내기를 위해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그 이후로 비가 아주 적게 와서 지금 현재는 저수율이 약 53%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모내기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어제까지 보니까 약 85%, 우리 전남 지역은 66%가 진행이 됐는데 일부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, 경기도 남부 지역, 또 우리 전남 지역은 해남, 진도, 고흥 등 이렇게 바닷가 일부 지역에 예. 염도가 올라가가지고 보내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6,500명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예. 네, 전남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? 예, 전라남도 지역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년도 비가 많이 온 곳은 아닙니다. 제가 이제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특히 이제 진도에 이렇게 바닷가 간척지가 있는데 염도가 좀 올라가요. 염도가 올라가서 인근에 있는 담수에서 물이 부족한 저수지로 물을 공급해서 이렇게 공급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흥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물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간 물을 이렇게 막아놨다가 배수장에서 상류 부분까지 그냥 한 5km, 뭐 이렇게 10km 정도까지 물을 끌어다가 물을 다시 공급해 주는 등 하여튼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네. 6월 중에도 지금 비가 뭐 온다는 소식이 적어서 네. 걱정이죠. 이렇게 모내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또 이렇게 제초제 뿌릴 때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폭염과 가뭄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?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의 기상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기후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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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에 이제 봄에는 비가 점점 적게 오고 또 여름철에 비가 한 번 왔다고 그러면은 시간당 막 100mm 이상 오는 집중호우 현상도 생기고 네.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열대성 작물이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거든요. 예. 네. 이게 뭐 식물 재배 뭐 환경 뭐 그다음에 이렇게 기상 형태를 이렇게 보면 확실히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런 기후변화에 좀 맞춰서 농어촌 공사 대책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당연합니다. 이제 그 이제 뭐 봄에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봄에 이렇게 모내기 등 영농을 시작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봄에 필요한 물은 추수기 이후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 시작을 해야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물을 또 가두어 두는 방법이 저수지나 댐 인근에 있는 하천에 흐르는 물을 계속해서 이제 저수지에다 품어다 두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니까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큰 강에서 기존에 이제 저수지나 댐으로 이렇게 도수로라고 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관을 연결해가지고 저수지 물을 채워놨다 공급해주는 방법도 네.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도수로가 지나가는 쪽에서 바로 이렇게 논밭에다 물을 대줄 수도 있겠죠. 네.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니까 어느 지역은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어느 지역은 지역적으로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. 그럼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있는 저수지나 댐에서
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에 저수지나 댐으로 이렇게 도수를 연결해가지고 또 여유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해주고 하면서 쓰는 방법. 자,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이렇게 농어촌 용수 이용 체계를 이렇게 개편한다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주식인 쌀을 자급하기 위해서 논에다 물을 많이 대줬었는데, 네. 이제는 밭작물도 크게 이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논에 물을 대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, 논에서 밭으로, 또 농어촌 지역에는 이렇게 농어촌 용수 뿐만이 아니고, 생활 용수도 부족하니까, 네. 농어촌 지역에 있는 뭐 저수지나 댐에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 용수, 또 농어촌 인근에 있는 공단에 뭐 이렇게 공업 용수도 공급해주는 소위 말해서 다목적 농어촌 용수 개발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해서 그런 쪽에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또 정부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업이 또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예, 우리 농가의 가뭄 문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. 예. 농어촌 공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? 예, 이제 그것도 기후 변화하고 관련된 사업이죠. 우리가 네. 이제 뭐 좀 화석 연료, 석유나 석탄을 많이 쓰니까 지구 기온이 이제 더워지는 거죠. 우리나라가 과거 10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보다는 두 배 이상의 기온이 올라갔다고 분석이 되고 네. 있습니다. 네.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또 농어촌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에너지 비용이 문제거든요. 그런 비용을 절약해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. 예를 들면 저수지 물이 흘러갈 때 이렇게 소수력 발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 저수지 수변 위에다 수상 위에다 수상 태양광을 만드는 거죠. 한 분석을 해봤더니 저수지 전체 그 면적에다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우리 농어촌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이용할 경우 한 15조 원 정도의 예.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. 네. 그러면은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도 되지 않을까 해서.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또 공동화 문제가 또 심각하죠. 네, 네. 심각한 상황인데요. 네.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해 놓고 있으신가요? 뭐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죠. 근데 농어촌 지역이 특히 심합니다. 네.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우리 농식품 산업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농어촌의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. 네. 도시 생활 못지않는 주거 환경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왔을 때 자녀들의 교육 환경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하면 이제 어렵다고들 다 생각하지 힘들다고. 그쵸. 근데 하여튁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등 과학적인 기반으로 한 기계화 영농, 예. 소위 말해 요즘에 스마트팜이라고도 하죠. 네. 스마트팜 영농을 통한 이렇게 돈이 되는 농식품 산업으로 바꿔주는 것.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뭐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농어촌 공사도 그런 이렇게 농식품 산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뭐 이렇게 농지 규모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또 스마트팜을 건설을 하는 것도 지원하는 사업 등도 농어촌 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또 이 농어촌 공사가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? 예. 나주에 있는 만큼 전남에 특화된 정책들이 좀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이제 우리 농어촌 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우리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네. 우리 전남 하면 농도지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를 위한 제 첫 번째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. 또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거. 그다음에 또 우리 농어촌 공사 직원이 전국에 한 6,500명 됩니다. 네. 그러면 우리 지역 이렇게 대학 출신자들이 뭐 우리 뭐 좀 많이 이렇게 채용되게 하는 것도 뭐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.
그다음에 또 각종 뭐 이렇게 교육 훈련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광주나 전남 지역에 소재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또 화훼 농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뭐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한 꽃송이 놓지 않아서 원 테이블로 원 플라워 운동도 하고 있는데 네. 뭐 그런 것도 좀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다른 혁신도시 기관에도 좀 전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 농어촌 공사의 지역 학생 채용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? 지금까지 내려온 이래로 한 15%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인근에 있는 우리 대학들하고 협업을 해서 뭐 채용 박람회 같은 것들 이렇게 개최를 하고요. 예. 뭐 이렇게 16개 기관이 합해서 합니다만은 우리 농어촌 공사는 특히 이제 농생명과학대학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중점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은 농어촌 공사에 잘 채용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. 앞으로 예. 점점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